윤 대통령 거를 좀 빼. 아니. 윤석열 대통령 거 좀 빼줘야. 윤 대통령을 너무 많이 넣으면 어떡해. 알겠는데. 우리 윤 대통령 좀 빼줘. 걱정이긴 해. 말 좀 잘해줘. 대통령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. 그럴 경우는 대통령 이름을 빼줘. 조국 혁신당은 1호가 한동훈 특검 아닙니까? 제출할 한동훈 특검 법안입니다. 박은정. 박은정. 아이고. 부터 황운하까지. 12명. 첫날. 한동훈 특검 법 발의. 이거. 네. 거부권 행사 안 할 안 수도 있다. 안 할 수. 야, 그럼 진짜 황당해지겠다. 대통령도 한 번쯤은 거부권 안 써보고 싶지 않을까요? 한동훈 특검법인데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이랑 연관이 깊어서 고발 사주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그 징계 사건에 관해서 아, 거부해야겠다. 거부권 행사. 윤 대통령 거를 좀 빼. 아니 윤석열 대통령 거 좀 빼줘야 통과를 시켜. 그러니까 나는 없네. 윤 대통령을 너무 많이 넣으면 어떡해. 근데 이 한동훈 특검법에 특징이 있어요. 국정농단 사건 정도의 규모입니다. 보통 특검은요.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다가 갑자기 센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. 또는 확인이 되면서 수사기관이 문 앞에서 더 나아가지를 못하고 대통령실 앞에서 멈추니까 특검할 수밖에 없다. 근데 이 특검의 규모가 큰 이유는 수사를 하나도 안 했어. 논문 대필.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. 답장이 안 오네. 불송치. 끝이에요. 끝. 이렇게. 이랬기 때문에 규모가 클 수밖에 없어요. 알겠는데 우리 윤 대통령 좀 빼줘. 논의 과정에서 최대한 통과될 수 있도록. 박은정 의원은 안 그럴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해. 말 좀 잘해줘.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확률을 최대한 올려야지. 진짜로 고민하고 있어요. 진짜 고민하고 있어요.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하자고. 그래요. 대통령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. 그럴 경우는 대통령 이름을 빼줘. 저도 고발사주면 여사님도 들어가고 장모님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? 가족들 다들. 아니, 그럼 대통령 부인도 등장해? 네. 절대 통과 안 되지, 그러면.